실천하는데 왜 데려가려고 그래? 누구야? 아, 학생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어라. 그때는 이걸로 안 끝난다. 남반장! 너는 거길 왜 따라가? 아니 아저씨가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 너 유치원 때 안 배웠냐? 맞는데 왜 이렇게 화내냐고. 그래서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어떡하라고. 그럼 놀릴 사람 없어서 재미없잖아. 으유, 네가 그렇지 뭐. 형아, 마술 좋아해? 마술? 재밌지. 왜? 내가 요새 마술에 푹 빠졌는데 그... 누가다. 여보세요? 오리온, 너 언제 오냐? 어, 나 이제 집에 가려고. 너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라. 맨날 아이스크림 사오래. 너 것도 사와, 내가 돈 줄게. 어, 알겠어, 사갈게. 아싸. 비키가 아이스크림 사오래? 어, 맨날 심부름 시켜. 형, 우리 집에서 마술놀이 할래? 너네 집에서? 마술놀이? 그래. 어? 아이스크림 사왔냐? 어? 남반장! 리온이가 마술놀이 하자 그래서. 아... 오... 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다 사왔네? 네가 뭐 내 손바닥 안에 있지. 오, 감동인데? 형, 일로 와봐. 내가 진짜 멋진 거 보여줄게. 오, 뭐? 이거 봐. 이렇게 딱. 우와. 그러면 사라지는 마술. 최고다. 너 진짜 잘한다. 이거 엄청 연습 많이 해서 된 거야. 진짜 멋지네. 리오나, 근데 너 태권도 배우는 이유가 뭐야? 우리 엄마도 지키고 아빠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지키려고. 그럼 너 태권도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지킬 수 있어. 또 만약에 누나가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누나가 잡혀간다고? 우리 누나 엄청 센데? 쎄도 성인 남자한테는 못 이기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안 되겠다. 너 이제 태권도 나한테 매일 배워. 불안해서 안 되겠어. 뭐가 불안해? 암튼 좀 배워. 그럼 나야 좋지. 난 형아가 좋으니까. 짜식. 하루 종일 태권도 하다 자네. 예전부터 널 좋아했어. 와, 저 남자 진짜 멋지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여자애들 나쁜 남자 좋아하더라. 나쁜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나쁘지 그냥. 멋있잖아. 이거 예쁘다. 이리 줘봐. 와, 목걸이 걸어준다. 진짜 부럽다. 야, 잠깐 나와봐. 왜? 이게 뭐야? 너한테 필요한 거. 우와, 목걸이네? 우와, 고마워. 너 저번처럼 무서운 일 생기면 이거 불라고. 어? 호루라기네? 응, 호루라기 목걸이. 또 위험한 일 생기면 이거 불어. 그래야 멀리서도 내가 널 찾을 수 있으니까.